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나. 너 씨. 내가 때린 것처럼 그러고 있지 말라고. 때렸잖아. 내가 언제? 야, 뭘 때렸어? 나가라고. 너 좀 먹기 싫어. 이제 근데 내가 자결상을 해야 되지. 왜 해야 되는데? 해야 되지. 발렌타인데이잖아. 죽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만히 있어. 죽으라고. 아들 초콜릿 만들잖아.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면 장소가 필요하지. 근데 나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 그럼 너네 집으로 와야지 어떡하겠어. 왼팔이 집에 갔더니 너네 집으로 가면 되지. 가야지 어떡해. 그럼 장소 왔어? 난 주지 마. 아, 넌 고마우니까 줘야지. 고마워하지 마. 나 원수 대하듯이 내줘. 진짜 너의 평생 원수 대하듯이 나를 지고해줘. That you love me and so. 프리님 다이어트 성공해서 보스 음식 먹고 싶다고 했는데 소원 이뤘네. 야 타이밍 좋게 왔네. 내가 네 음식 먹으려고 다이어트 한 게 아니야. 나 오늘 나한테 행복한 날이야. 다이어트 한 기념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날이라고 내가. 나도 그럼 먹고 싶어. 이러면 오늘까지 다이어트 했지. 걱정하지 마. 일단 만들어요. 만들어서 일단 집주인 도와줬으니까 집주인 먼저 주고. 안 도와줄 거야. 주고. 집주인 아니야. 여기 집주인 나 월세야. 야, 너 나한테 먼저 주고. 아무튼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가지고 촬영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초콜릿을 주러 다닐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방송 필수는 없으니까 아마 녹화로 할 듯? 왜 그런... 전화해. 싫어해? 아니 내 정성하다 초콜릿 주는 거지. 아 오늘 아니 근데 초콜릿을 녹이고 다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마셨어? 오늘 자결식당 요리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차피 제가 다 시식하신 분들에게 배달을 할 거니까 굳이 선선 나눠도 되거든요. 자 오늘 자결식당 메뉴 초콜릿 가나슈 만들기. 가나슈가 뭔가 하면은 초콜릿에다가 우유나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내 거.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근데 우유를 원래는 흰우유를 쓰는데 아니 이런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나 이런 걸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왔어요. 자 이거 딸기우유, 초코우유, 커피우유, 이거는 오레오우유, 이거는 흰우유. 나 흰우유 찜. 자 근데 여기서 팩트. 만들고 나면은 다 다크초콜릿이라. 나 흰우유 찜. 어떤 건지 모른다고요. 색깔로 구분이 불가능해요. 저 신우유부터 만들고 나 바로 먹어요. 절대 안 되지. 나 진짜 딸기우유랑 커피우유 들어간 순간 나 진짜 너한테 뱉을 거야 진짜로. 생각보다 맛있을 거라고.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가 합쳐지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나 커피랑 딸기 알레르기 있어. 먹으면 죽어 나. 죽어버려? 이거 뭐야? 왜 안 돼? 가스 없는 거 아니냐? 누나 저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세요? 아 얘 지금 안 한대요. 미쳤나봐 이 초콜릿이. 그냥 뜨거운 우유에 넣으면 알아서 녹아. 아니 근데 진짜 초콜릿은 맛없을 수가 없다 쿠키요. 그래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가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게 안 꽂혀져 있었던 거지. 좀 남아 있거든? 이거 다 달면 못하니까 빨리해. 그러면 왼팔이한테 전화 걸어. 왼팔이 있어 이거? 아니 왼팔이한테 사오라고 해. 아. 딸기우유 넣었어 일단. 아 나 초콜릿 하나만 줘. 안돼. 없어도 되잖아 저거 하나쯤은. 아 진짜 한 줄만 줘. 안돼 있어야 돼. 나 그럼 집에 나갈 수밖에 없어. 나가! 너가 나가랬어. 안녕. 이제 내 집이다. 내 집이다. 생각해보니 저을 것도 있어야 돼. 이거 주면 초콜릿 준다고 약속해. 초콜릿 너 준다고? 약속해. 걱정하지 마. 아, 만들어 주지 말고 생으로 줘. 아니야 너 줄게. 아 일단 생으로도 줘. 아 나 저 먹고 싶어. 알았어. 하나 다 못 먹잖아 근데. 조금만 먹어. 다이어트 해가지고 초콜릿 한 번도 못 먹어서 먹고 싶다고. 중탄을 안 하고 그냥 쑤셔 넣는 거야? 생으로? 그럼 녹잖아 걱정하지 마. 여기서 녹을 거야. 혹시 남자친구한테 발렌타인데이 좀 만들어 본 거 있어? 초콜릿 같은 거? 응. 고민하고? 한 3단으로 해줬을걸? 초콜릿을? 응. 걔가 바람 꼈어? 아니 뭐 너한테 사기라도 쳤나? 내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만들어준 건데?
진짜 무조건 기억한다. 이걸로 만들어진 초콜릿이 어디에 담긴지 진짜 무조건 기억해요, 저 진짜. 진짜 공략 만들 때처럼 기억한다. 세상의 모든 거를 공략하는 남자, 푸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복불복 존망 컨텐츠에서 딸기 이 초콜릿을 피해보는 컨텐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어 거 아니냐? 안 녹잖아, 이렇게 하니까. 녹았어, 녹았어. 근데 초콜릿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너무 못 때려 넣었네. 우유 먼저 했으면 안 됐는데. 야, 이걸로 해. 수술이 불편하다니까. 아, 싫어. 이걸로 할 거야.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아니, 혹시나 만약에 플라스틱이 녹아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거 실리콘이야, 멍청아.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래? 이걸로 하는 게 낫지 않아? 실리콘이 더 낫지. 녹는다는데? 너네 우리 엄마한테 물어본다. 엄마 녹는다면 어떡해? 그럼 그거 다 버려야 될지도? 네? 이거 진호 주자. 사장님이잖아. 이거 정성이 전혀 없는데 이거 그냥 후룩후룩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우유를 한 가지 담고 거기에 초콜릿 존만하게 넣어서 녹이면 당연히 그런 탕이 되지. 그럼 다시 하자. 버리고 와? 응. 와, 씨. 우유를 만드시고 초콜릿을 만드신 사람들한테 제가 미리 사죄 드립니다, 여러분들. 괜찮아, 푸린이 먹을 거야. 중탕 드디어 하네. 중탕 하라니까, 중탕 해야 된다니까. 근데 안 했다고, 유튜브에서는. 누구 유튜브야? 우유 그냥 끓여가지고 넣었다고. 아빠 유튜브 보고 요리하지 마. 유튜브에 승호 아빠님도 있어. 그분은 그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내가 다 닦아줬다. 그치? 네가 제일 먼저 먹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도발이 아닌데? 내가 도와줬다니까 오늘? 그니까 고마우니까 내가 제일 먼저 챙겨줘야지. 나 이거 충분해. 나 진짜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넌 연애를 하려면 쪼잔해져야 돼. 난 절대 쪼잔하지 않지. 존나 쪼잔해. 내가 진짜 오늘 발렌타인 때 차비한테 초콜릿 받을 때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 안 좋아졌어. 먹으면 기분 좋아져. 걱정하지 마. 되게 빨리 녹네. 진탕하면 원래 잘 녹아. 이 문제는 뭔지 알아? 입으로는 싫다고 하면서 다 해주잖아. 이러면 난 너를 제일 먼저 챙길 수밖에 없어. 나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나 결혼 존나 늦게 할 거야. 난 도와줄 거야,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하는 거 존나 늦게 할 거야, 씨발아. 난 그 연애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 연애도 존나 늦게 할 듯, 씨발. 아무도 안 데려갈 듯. 나 도와줄게. 야, 물 끓어! 물은 원래 끓어. 호들갑 떨지 마. 죽을 여기까지 끓잖아. 누가 중탕하는데 이렇게까지 끓이는 거야, 물을. 아, 호들갑 떨지 마. 근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야. 얘 성공 못하면 죽어야지. 너 초등학생들도 하는 건데. 눈으로 욕하지 마. 그래도 오늘은 칼이 없어서 다행이다. 왜? 댓글 좀 보면 네 칼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려. 그 사람 다 쫄보야. 요리를 만드는데 누가 그렇게 공포영화 보듯이 보는 건데 누가 나 요리하는데 쫄보마냥 보냐고. 누가 나 지금 집중 중이니까 말 시키지 마. 그거 씻는데 도대체 무슨 집중이 필요한 건데. 근데 잘 되는 거 같은데? 녹인가? 우유 넣었어. 이게 잘 되는 거야? 응, 개 잘 되는 중인 거 같은데? 야, 근데 난 조금 희망을 본 게 얘가 중탕을 썼다는 거에 좀 희망을 보고 있어. 초콜릿인데 중탕으로 녹이고 그냥 부어서 얼리면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알죠 여러분들? 금방 만들었는데? 무슨 우유인데? 이건 흰 우유. 그건 내 거지? 대답해. 이거 가져. 감사. 기다려봐. 내가 모르고 여기를 뚫어버렸거든? 여기 자꾸 딱 잡고 있어. 여기를 뚫었다고? 이미 뚫어버렸어. 벌써? 아까 들고 있었는데. 이게 뜨거우면 어떡할까, 내가? 이거 안 뜨겁다며. 장갑을 끼고 정리해놨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안 뜨겁댔잖아, 니가. 이거 봐, 안 뜨거울 것 같아. 그치? 안 뜨거워. 내 책상에 죽었는가, 방금?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니, 이게? 응. 쫄지 마, 아직 안 닿았어. 초콜릿으로 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어. 방금 중간 대박 존나 뜨거. 걱정하지 마. 아니, 걱정이 아니라 지금 걱정을 해야 될 수. 걱정하지 마. 야, 존나 뜨거, 존나 뜨거. 아니, 안 뜨거운데. 너 소톱이잖아, 거기. 야, 존나 뜨겁다니까 진짜. 걱정하지 말라니까. 혹시 전에 장갑을 끼고 있는 게 날 것 같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잠시만 멈춰봐. 괜찮아. 아니, 너는 괜찮겠지. 괜찮아, 별로 안 뜨겁네.
어? 다 식었어, 다 식었어.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식으면은 딱 먹기 좋을 그거야. 좀 더 식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10초 이상 못 잡겠는데? 아니, 만져보라니까, 여기. 야, 10초도 안 돼. 나 지금 방금 내 한계였어, 5초가. 이 정도 괜찮아. 뭐가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뜨겁잖아. 지금 너도 떼잖아. 지금 다시 든 다음에. 아니, 안 죽어. 이거 몇십 초 동안 어떻게 잡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안 죽으니까 기다려봐. 아, 죽지 않겠지? 아, 진짜 엄살은 진짜. 불도 손으로 만지면 안 죽어. 손만 타지. 이걸로 어느 세월을 이렇게 푸고 자빠졌냐고. 숟가락을 갖고 오는 건 어떨까?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주걱으로 한 거란 말이야. 주먹으로? 주걱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숟가락을 갖고 와서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니까 우린 인간이야. 이 원숭이 새끼야. 갔다 와. 말을 심하게 안 해. 빨로. 안녕. 아 그거 필요 없어 진짜. 너 요리 되게 족같아. 네가 계속 족같다는 말 해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씨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존나 진짜. 이 장갑을 내가 왜 샀는데 뜨거운 거 잡을 때 있으라고 사라고 산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 진짜 왜 엄살이네. 어 맛있겠다. 어 잠시만 잠시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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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큰일 날 뻔. 진짜 부부 생활 이런 식으로만 하면 갱년기는 절대 안 오겠다. 그치 요원할 거니까. 갱년기는 그래도 와 씨발아. 김우대 컴퍼니. 이러면 되는 건가? 안 굳었잖아. 근데 와 진짜 내 엉덩이 나온 똥처럼 나온다.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와 씨. 아 씨발 왜 존나 말... 학문 같네. 왜 그렇게 하냐고. 너 지금 상상되지 지금? 너 지금 이거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 나 지금 성격 추심, 수치심 느꼈어. 너 지금 내 항문 상상했지? 아! 너 지금 동무부터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야다 안네. 괜찮나? 이거 존나 뿌리면 괜찮을걸? 어? 무슨 모양인데? 뭐 설사 이런 거야?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니 아 진짜 무슨 모양인지 궁금해서 그래. 보여줄까? 보여주다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셈. 도대체 무슨 모양이야 이게? 아 이거 보고 모양이 나오고 있대. 투수들이 다 아침에 본 거 같다는데? 아니야. 화장실에서? 왜 말을 그렇게 해. 데코레이션 올리면 괜찮을 거라고. 아니, 그 정도면 그냥 그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렇게 뿌리면 이게 뭐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이거 맛으로 먹으라는 거 아니야? 뭐지? 아니, 이걸 이렇게 뿌리냐고. 이거 가려질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뿌리면 이게 어떻게 초콜릿이야. 가려지잖아 근데. 니네가 소똥 같다 그래서 그래. 오케이 가리면 맛은 가려져? 먹으면 낫겠지. 좀 낫겠지. 아이 모양만 이런 거지. 근데 먹으면은 괜찮다니까? 그거 한 박스당 하나에 다 쏟으라고 한 박스가 있는 게 아니야. 됐다. 뭐가 됐다야. 대판 만들어놓고 뿌듯하게 됐다. 너 혼자 만족하지 말라고. 이대로 굳히면 돼. 이러면 안 쓰러질 거예요. 도대체 프리님은 자결식당에 몇 번을 환생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자결식당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한 거야? 네가 다이어트 실패해서 처음 시작한 건데? 네가 시초였어. 내 업보네. 그렇지. 다이어트를 처음부터 성공했으면 내 요리 먹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나 이렇게 제일 고통받는 건가? 내가 시초여서. 맨 처음엔 네가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는. 근데 그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 보이지 뭐야? 아 그래도 그랬구나. 근데 나는 괴식을 해달라 했는데 열심히 만들더라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 상자 덮고 있는 게 초등학생 조카 발렌타인 준비 같이 해주는 삼촌까지네. 아! 너 세 개야? 아니 나 이거 이제 너 정리하려고 정리하려. 어떻게 있잖아 포장지가 모자라서 한 두 개 정도 남을 것 같거든? 버릴게 그거는. 어? 너네 집에 두 알바는 걸 왜 버려? 아 나 먹을게. 그걸 왜 버리지? 내가 먹을게. 내 입에 버리겠다고. 그치? 그치 전화 왔어. 야 뭐해? 아 이제 집에 도착했어. 우리 집 빨리 와. 어? 우리 빨리 와. 어? 나 너를 위해 소고기 준비했어. 소고기? 어, 같이 먹자. 나 20만 원짜리 사왔거든. 아,
한우야? 한우지. 그 내가 그 다 사왔어. 그 외국산이랑 다 샀다. 제로콜라는? 제로콜 당연히 있지.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소고기 맛이. 지금 와 지금 굽고 있으니까. 아, 야 고통은 베풀면 반이 된다 했어. 왔어? 응. 나 소고기 준비했어. 어디? 이게 소고기야? 이 안에 소고기가 들어가 있어. 이 안에? 어. 냉장고에 넣어놨어. 부모님이 초콜릿. 어. 갈게. 아, 가. 빨리 와. 아. 돈은 준비했어? 뭔 돈? 아우이포가 이제 한복을 입고 나올 거야. 너한테 절을 할 거거든? 그럼 너는 돈을 줘야 돼. 내가? 어, 세뱃 돈. 내가 왜?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너 한복 입었어? 나? 어. 입을게. 없잖아, 지금. 어, 제 거 입으면 되지. 사이즈 맞을 듯? 어. 돈 준비했어? 돈? 웬 돈? 너 이제 절할 거잖아. 절을 나한테 하니? 어. 네가 다들 얼굴이긴 하지. 나 그만 소리 들어. 나 어제도 민증 검사 하고. 아이, 방송 잘하네. 나 진짜 야, 감 안 죽었다, 야. 아, 씨. 난 자고 일어나서 지금 이래야 구독자 70만 명이 넘는 건가? 야, 감 안 죽었네. 어, 우리 아직 배워야 돼. 존나 웃겨, 씨발. 방송 와. 진짜 웃겼어. 그래서 야, 오늘 초콜릿 만드는데 든 비용은 얼마니? 한 4만 원? 4만 원? 쇼파에서 편의점에 1,000원짜리 가나 초콜릿이 더 의미가. 그니까. 아니야, 야, 그런 말 해봐. 나 잠깐, 나 화내. 한번 너 1회 경고야. 오케이. 야, 야, 내가 혼내줬어. 야, 나 레드카드 줘. 그래. 그래. 우리 둘 다 퇴장이야. 야, 수고했어. 이거 나 들고 나가. 뭐? 이거. 뭐 우리? 책상. 아, 책상. 우리도 말은 또 잘 들어. 그렇지. 너 없을 때 말 존나 잘 들었잖아. 그니까. 너 오늘 초콜릿 가져갈 거 여기 싸서 가져가. 뭐? 아, 나 진짜 필요하긴 해. 봐. 어쩌워. 소고기는? 쟤한테 물어봐. 소고기는? 지금 갖고 올게. 안 가져오면 죽인다. 갖고. 오, 야 괜찮은데?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먹어봐도 돼? 앉아서 먹어. 야, 그럼 먹어보고. 소고기 맛 나는 초콜릿. 어때? 어, 이상한데? 뭔가? 그 실수로 그 모래 먹으면 나는 그 모래 냄새 있지. 어. 그 냄새가 나. 거기서? 어. 뭐 그 고양이 모래로 만들어서 그래. 진짜 뭐 넣었어? 모래 맛이 나는데? 아니 아니. 뭐, 야 뭔가 씁쓸한 맛이 나는데? 그 모래. 어, 그거 정확해. 정확하다고? 응. 왜? 원래 씁쓸한 맛이 나야지. 초코에서? 응. 그래? 응. 왜지? 난 단게 좋은데. 뭐 조금만 저거 좀만 올리고서는 사람들 나눠주고 다녀야지. 안녕 고마워요 오늘도. 아고 유튜브에서 또 봅시다. 안녕. 구독 눌러주세요. 아고 예뻐.